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다음 주 9월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장을 좀 우리가 대비하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할 거를요.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가지고 먼저 내일의 전망이랄까 또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밴드에 올려진 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려놨는데요. 뉴스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대응했던 서원에 관련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서원은 최홍건 사외이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또이 동문 줄에서 서원이 좀 관심을 갖는 종목이고요. 이월드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또 남산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재명 지사하고 1%의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지지율이 비등비등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높기 때문에 1%좀 높은 지지율을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이런 그 이낙연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4차 추경 처리 속도에도 또 통신비 변수가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또 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비공개 오늘 최고위도 소집했습니다. 추미애 사태도 있고요. 또 통신비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 민생에 관련돼서 또 오늘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이러한 그 최고의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오후에 열렸죠. 최고위원 간담회 이런 거에서 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서원을 이렇게 대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뉴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서원은 지금 금요일 날, 이 박스권으로, 보합권으로, 수급 그린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을 보합으로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금까지 서원, 여기 보시면은, 매매 추이가 개인, 또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0258, 키움의 0258에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0258 화면을 보시면서 보면, 개인들은 매일같이 거의 뭐, 일 보면은 9월 8일 날 빼고는 거의 다뭐 팔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한 10거래일 내에. 근데 기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매수가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엔 지금 3거래일, 지난 9월 8일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한 날또 같이 매도했고요. 그날은 이렇게 그 기간만 매수했습니다. 9월 8일이 아주 기점으로 해서 현재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10만 주가 넘었습니다. 9월 8일 일봉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 보시면요. 9월 8일이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여기에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3일 동안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서원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뉴스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종가매매 대응하고 또 하루 종일 서원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종가매매 1유형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그 월요일 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정치 테마주 중에 이런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 이런 관련주들이 우선 정치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추이를 보고 제가 이 따라가는 외국인을 좀 따라가는 형태로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그 외국인 또 개인 기관 외국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0258 화면이에요. 이게
키움의 0258 화면인데요. 추정 그 평균 매수가 매도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외국인은 3,452원이 지금 현재 매수 평균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그 금요일 날은 3,650원에 매수 끝났으니까 아마 평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추이 또 외국인의 추이를 보면서 내일 우리가 서원을 이제 대응할 건데요.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뉴욕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주말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혼조세를 보이는 뉴욕 증시인데요. 기술주가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기술주가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어질지 월요일 날부터 보도록 하는데 아마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보합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호재로서는 2.5 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나마 2.0 단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바람에 좀 완화됐죠. 또 카페라든가 식당들 이제 식사하는 데좀 제약이 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생 해결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약간 떴습니다. 만약에 이게 2.5 단계 연장이랄지 또 아니면 3단계로의 연장이라 그랬으면 조금 분위기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제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미 이 뉴스는 이미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 먼저 흘러나온 이런 뉴스들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완화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론에 오히려 소상공인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한편에서는 강화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또 소상공인들의 이 영업 부진 때문에 부도날 만한 회사들이 너무나 그 상점들도 너무나 많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여론 때문에 정부에서 한발 이렇게 그 완화하는 방침으로 2.0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기술주 향방이 내일부터 뉴욕 증시 흐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파월에 관련된 이런 그 뉴스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FED가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뒷받침할 이러한 그 변동성 장세에 어떤 그 지침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 말고요. 미국 시간으로 15일에서 16일 날미 현지 시간입니다. FOMC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이 지난번에 잭슨홀 회의에서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발표가 있은 다음에요. 다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요번에 또 발표하면서 연준이 부양 의지를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그 표방한다 그러면 아마 이 뉴욕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아주 흐름 좋죠? 코스피를 잠깐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흐름이 그래도 우상향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층이 지금 2,500선인데요. 2,5층 저항대 여기가 2,500선입니다. 2,500선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뭐그 흐름은 좋은데요. 이 흐름은 아마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의 이 자금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뚫을 기세입니다. 8월 13일 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458포인트인데요. 금요일 날 2,396포인트로 끝났던 이러한 그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고점을 앞두고서 또 내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관망세를 보이지만 오늘 2.0 이 완화 발표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상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이2,400 바로 턱 밑에서 개별 업종별로 하나하나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안정세를 좀 다음 주에는 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속에 갇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무래도 하나하나 개별 그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 게이 보락입니다. 이 보락 같은 경우 2615원인데요. 항생제 관련해서 원료 의약품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자국 생산 의약품에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고 기대감으로 수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보락 말고도요, 또 하이텍 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텍 팜 같은 경우에도 이 항생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초록뱀이 지금 시장에 관심권 안에 아주 들어와 있는데요. 일부 콘텐츠 업계의 그 개별 모멘텀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데 초록뱀, BTS 이런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가지고 또 빅히트엔터의 이런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연일 강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 따상상 더블로 올라가서 시작해서 상한가 찍었고 이틀째 상한가 찍은 따상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요 월요일 날쯤에는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렇게 그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금요일 날 살짝 빠지긴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화웨이의 그 제재 때문에 잠시 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이런 그 하락이 있을 텐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또 외국에서는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 선까지도 내년도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금 주말 동안에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금요일 날 굉장히 흐름이 좀안 좋았습니다. 지금 빨간 불로 11% 상승은 돼 있지만요.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터져가지고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식약처 승인과 또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 19 치료제 체외 진단 시약을 수출 승인한다는 이런 그 수혜감 때문에 앤디포스가 8월 말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아주 지금 앤디포스 강하게 지금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도 지금 EM 코리아, 또 ABL 바이오, 포스코 ICT, 하나 솔루션, 유니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이런 그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발언, 오늘 또 트럼프의 자기 아니었으면은 북한과 전쟁 상태까지 갔었다 이런 그 발언들이 굉장히 그또 북한과 미국과의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 종목들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영국의 또 백신 기업들도 지금 백신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 삼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또 임상 삼상 통과 이런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내일도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0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치료제 백신 일부 종목에서만 모멘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데좀 힘이 들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음압병상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 날또 GH 신소재라든가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권 안에 있었는데요. 내일은 우리 아침에 제가 지금 이엔코리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엔코리아 그린 뉴딜 수소차와 관련한 이엔코리아인데요. 지금 현재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8시 48분 전후로 해서 불금봉 제자분들하고요. 제가 카톡으로 이런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엔코리아를 굉장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내일 8시 48분에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그 예상 체결 등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정할 건데요. 물론 카톡으로 제가 이엔코리아 한번 추천을 하려고 지금 현재 강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할 불금봉 장전 뉴스, 7시 30분 전으로 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를요, 제가 오늘 미리 저녁에 합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크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아침에 강하게 나올 호재나 악재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0 단계로 이렇게 그 완화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제가 두 가지 이슈, 뉴욕 증시의 흐름과 또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이냐 아니면은 완화냐, 이두 가지의 이슈 갖고 내일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두 개의 뉴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끝났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2.0 완화됐기 때문에 내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조금 상승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모멘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기 전에 이 EM 코리아를 일단은 아주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제가 굉장히 지금 내일 아침에 추천을 해볼까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남은 저녁 주말 또 휴일 저녁 시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핫이슈 시간에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공 투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